오늘 저는 옛모습 그대로를 간직하고 있는 홍성 전통시장을 찾았습니다. 이곳은 예부터 내륙과 해안에 다양한 상품이 모여 거래됐고 지금도 여전히 그 정겨운 모습을 지켜가고 있는데요. 잠깐만. 이거 무슨 소리죠? 아, 이 소리가 바로 제가 찾던 그 소리 같은데요. 지금 시장 안이 너무 복잡해서 제가 길을 잃었거든요. 그런데 이 소리만 듣고 찾아가면 오늘의 주인공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가보실까요? 여기야. 오늘 제가 이곳을 찾은 진짜 이유는 바로 여기 대장간 때문인데요. 안녕하세요. 지금 뭐 만들고 계신 거예요? 대장간 대표 모모에 씨는 충남 무형문화재 대장장 기능 보유자입니다. 장인의 손길이 보이시나요? 이 대장간은 전통 방식 그대로 농기구 등을 제작하는 곳으로 벌써 3대째 100여 년이란 시간 동안 홍성 전통시장을 지키고 있습니다. 나 초등학교 졸업 맞고 나 그때부터 시작했지.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 보고 했고 해서 한 오늘 한 100년 정도 됐다고 봐야지. 서울에도 오지, 인천서도 오고 오기야 오지. 아니 이제 좋다면 수모님도 가는 게 와 칼도 달아 오고 그러지. 무려 50년 동안 장날마다 가마에 불을 지피는 일을 멈춘 적이 없다는 대장장 모모에 씨. 모 선생님과 평생을 함께 해온 모루. 참죽나무로 된 이 물통 역시 쉽게 물이 탁해지지 않는 대체불가인 이 집의 보물입니다. 농번기라 그런가요? 대장간은 손님이 끊이질 않는데요. 여기는 스프링 새 종고로 직접 만들기 때문에 이 날이 설수록 잘 들고 풀이 잘 깎여서 구태여 비싸도 여기로 왔습니다. 이게 중국 사람보다 곱도 더 비싼데 오래 쓰고 좋아요. 숙소는 금방 부러져요. 그렇다면 블라인드 테스트. 장인이 만든 칼과 공장 제품을 비교해봤습니다. 사장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혹시 제가 칼 두 자루를 지금 들고 왔거든요. 네네. 혹시 한번 써보시고 어떤 게 더 좋은지 한 번만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? 알겠습니다. 한번 줘보세요. 네. 오, 부드러운데요? 잠깐만요. 칼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어떤 점이 좋으셨어요? 부드럽게 잘 썰립니다. 몇만 원 준다고 해도 제가 구입을 하고 싶네요. 쇠를 다루는 대장장이의 얼과 문화를 옛모습 그대로 볼 수 있는 이곳은 이미 홍성의 핫플레이스인데요. 선수 손으로 만들면서 옛날의 것들을 지금까지도 볼 수 있었다는 게 되게 신기하고 좋았어요. 선생님이 보유하신 대장장 전통을 이으려 장날마다 함께하는 아들 모영서 씨. 오랫동안 홍성을 떠났다가 몇 년 전 아버지를 돕기 위해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. 대장간 자체가 별로 안 남았기 때문에요. 그러니까 어머님이랑 아버님이랑 도와주는 건 가업이기 때문에 계속 꾸려나갈 생각입니다. 아직까지는 없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. 그것 때문에 계속 운영한다고 생각하면 돼요. 사람들이 물건을 만들었을 줬을 때 좋다고 선생님이 만든 물건 진짜 좋고 잘 쓴다고 할 때는 좀 보람을 느끼죠. 뜨거운 열기 속에서도 장인 정신을 발휘하며 우직하게 전통을 이어가는 사람들. 그들이 있기에 우리의 삶이 더 오래 가치 있게 기억되는 건 아닐까요? 여기 홍성장은 매월 1일과 6일 열리는데요. 아기자기한 장도 구경하시고 대장장이의 얼과 문화를 느낄 수 있는 홍성 대장간도 방문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?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중심, 여기는 충청남도입니다.